상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6탄이 되는데요. 자, 영업이익이 7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 기업에 대한 네임밸류가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잠재자산이 8만 5천원인데요. 8만 5천원. 자, 8만 5천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급락하니까 이 주가가 얼마나 빠졌냐. 3만 5천원까지 빠졌습니다. 3만 5천원. 뭐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 이 종목은요, 퍼가 작동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아주 저평가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업 종목이고 회사의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온다라고 해도요, 다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주가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지금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이번에 전 저점이 약 3만 5천 원에서 3만 8천 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깨고 내려가면 만 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만 원. 자, 만 원이면 이 종목 2만 원으로 그냥 계산 뭐 편안하게 잡는다라고 해도 내 잠재자산이 8만 5천 원이니까 약 400%는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고요. 2만 원, 자, 3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에서 이거 대공황이 터지면은요, 조금만 빠져도 이 가격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번 크게 한번 흔들어대면은 그냥 2만 원대까지 주가가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얼마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냐면 2만 원 이하로는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만 원 이하 그렇게 해서 8만 원이면 약한400% 예를 들어서 2만 원 이하 만 원대까지 만 원대까지만 떨어진다 그러면 아유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왜 그러냐면 퍼가 작동하는 이런 종목이 대기업에다가 쉽게 빠지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이 퍼가 작동하는 이런 종목이 잠재자산 대비 8토막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상 불가사의한, 거의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만 원까지만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보고도 약 800%고요. 이 종목 만 원까지 떨어지든 2만 원까지 떨어지든 저는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25만 원을 잡을 겁니다. 25만 원. 자, 그러면 자, 2020년도 8월 28일 아침 시황, 종합주가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미국장이 뭐 그다지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아침장에 갭상으로 지금 주가가 시작이 돼서 그나마 조금 좀 다행이기는 한데, 자, 오늘 2363을 잘 봐. 아, 2365. 2363, 자, 64, 65를 잘 보고, 2363, 64, 65면 대충 한 여기쯤, 뭐, 넘겠네, 여기. 자, 여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참고적으로, 아직까지는 주가의 흐름이, 지지를 잘 받고 있거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2365, 64, 65를 못 넘어가면 하방 압력이 계속 누적적으로 올수 있다는 거지. 그나마 아침장에 갭상으로 지금 주가가 터서 조금 좀 안심권을 잡고는 있어 지금. 아침장에 개파락으로 떨어졌으면 이거 회복이 어려운데 그나마 조금 좀 다행이다. 자, 주가가 밀리게 되면 오늘은 얼마를 보냐? 자, 지금 시간이야, 지금 시간. 자, 갭상으로 쳤으니까 2343이 깨지면 안 된다.
자, 오늘 올라가는 장이면 아침에 조정이 와도 2343을 절대 안 깬다는 거지. 거기가 깨지면 이제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오는 거야. 자, 조정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지지받고 주가가 반등권을 잡고 다시 상방으로 강하게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그래야 그나마 좀 안심하고 오후장을 대기할 수 있는데 거기가 깨지면 위험하다는 거야.
어서 와라. 큰손이 832. 해리. 슈가라고, 해리? 자, 아침장에 갭상이 아니라, 갭하락이 아니라, 어제의 그 분위기면 갭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뭐, 미국장이 그나마 조금 좀 상승세를 타줘서 아침장에, 강하게 반등권이 왔어. 어제는 반등권이 안 왔는데, 오늘은 반등권이 오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지지는 받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누적적으로 지금 하방 압력이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상승 추세로 완전하게 주가가 상방으로 돌리겠다. 그러면 2364, 65를 무조건 돌파해야 돼. 자, 돌파 못하면 오후장에도 계속 누적적으로 하방 압력이 올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라. 2만 원에서 25만 원이면은요, 약